임 기자와 함께하는 발칙한 브리핑. 네, 오늘 발칙한 브리핑 순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관련해서 현석훈 기자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석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충은 그 보도가 나온 걸 언뜻 봤는데요. 무슨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충 좀 기대가 높았거든요.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네. 자신의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네. 뭐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던가 네. 뭐 자신 입장을 고려해 보겠다 정도의 말은 한 적이 있는데 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이 좀 기자들 기대가 많이 높았었는데 네. 실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네. 그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 한마디거든요. 아,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거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그 대선에 출마하냐 마냐는 뭐 기자들을 포함해서 전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 주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네. 내에서도 뭐 박근혜, 정몽준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네, 네.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계신데 오세훈 지지율은 거기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문재인 네. 거기 뭐 유시민 참여당 대표도 포함이 될 테고요. 네네. 최소한 지지율 5%는 넘어줘야 네. 대선에 나가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네. 지금 현재 오 시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3%도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대선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오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투표 관련한 어떤 먹잇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네. 뭔가 좀 묵직한 건 던져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서울시장직을 지금 당장 던지자니 여론에 좀 미련이 남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자구책으로 뭐 대선 후보 나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기자회견 한 걸로 보여져요. 네, 사실 관심도 속내, 없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속내는 좀 정치적인 메시지는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그 현재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그 한나라당 내에서 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친박계의 어떤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이게 상황이 이러면 그 오세훈 시장은 내가 대선에 나가지 않을 테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주민투표에서 박근혜 측에 이제 좀 지지를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박근혜 입장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간접적으로 매체에 여러 차례 표명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대구를 방문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네. 그게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서울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도와주지 네. 않겠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오세훈 시장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간접적으로.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의 공식 입장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오세훈 시장을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주민투표와 관련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보면 네. 박 전 대표 입장에서야 주민투표에 괜히 좀 거친 말로 손에 피 묻힐 일이 없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네. 그
뭐 대선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그 사실은 그 제가 볼 때는 단계적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자회견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이제 뭐 주민투표를 앞둔 23일이나 22일 정도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네네. 내가 시장직을 걸 테니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네. 아 정말 이거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군요, 그분은. 그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가를 보면 네네. 이제 내일 모레는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은 8.15란 말이죠. 네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에 뭔가 폭탄 선언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관측이 있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뭐 대북 정책 관련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예를 들자면 정상회담이겠죠. 이런 어떤 폭탄 선언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 어떤 그 시선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16일에는 그 법원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가처분을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외에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얘기를 또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흘러가는 여론 추이를 보고 이제 주민투표가 만약에 가처분이 된다면 네. 오 시장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버리면 가처분 되자마자 오세훈 너 왜 안 내려와? 왜 시장직 그만 안 둬?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좀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아마 그 16일 가처분 법원의 결정이 나고 그리고 주민투표가 계속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네. 한 번 더 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어쨌건 또, 예. 그렇죠, 예. 어쨌건 또 계속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 상황을 좀 보면 네. 그만큼 주민투표가 반응이 안 좋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급했구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제죠.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이 5%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표 직전에 뭐 시장직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네네.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시장직을 걸어버리면 당장 이제 16일에는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좀 아껴둔 거 아니냐. 그래서 단계적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이 좀 이 오세훈 시장이 뭔가 좀 기대했던 효과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어제 밤 9시 한 50분 정도 경에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긴급 기자회견, 정치적 입장 표명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좀 뭔가 좀 긴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느냐 하는 뭐 나름의 어떤 비장함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심은 받았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뭐 야당에서 성명들이 나올 테고요. 네. 뭐 시민단체 논평들이 나올 텐데 아마 줄거리는 같은 맥락일 거라고 보여져요. 네. 관심도 없는데 대권 출마 후기는 왜 하며 그럼 주민투표는 어떻게 할 거고 시장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쵸. 되는 거죠. 네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주민투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좀. 이게 참 지난한 얘기죠. 이게. 네. 어쨌든 이제 24일 투표일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나쁜 투표는 거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대권 후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친박의 러브콜을 보낸 셈인데 네. 근데 친박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시장직을 걸든 말든 대권 후보 나오든 말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따놓은 이 무상복지 포퓰리즘 프레임에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를 도와주세요는 한나라당으로서 나를 도와줘라 이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친박 입장에서는 뭐 라이벌인 오세훈 시장을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복수 정책과 오세훈 시장의 복수 정책은 달라요. 네. 자칫 이제 오세훈이 짜놓은 프로그램에다가 그 박근혜 전 대표가 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박은 좀 여유로운 입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관둔다 하더라도 네. 재보궐 선거하는 뭐 하등 책임질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관둔다고 하면 10월 한 28일 경에 재보궐 선거를 해야 돼요. 아 얼마 그쵸? 안 남았죠. 예. 네. 그러면 지금 홍준표 지도부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네. 이런 입장이면 박근혜 전 대표는 한결 여유로울 수가 있죠. 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친박의 러브콜을 해봐도 뭐 누나나 깜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네. 이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어떤 정치적 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뭐 그 얘기는 뭐 이제 뭐 정혜림 아나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네. 내년 대선에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이런 수준의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아 네. 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정치적 쇼 아무도 관심 없는 정치적 쇼라고. 네. 그럼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지금까지 민중의 소리 정치부 현석훈 기자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이야기 정말 깔끔한 분석이죠. 날카롭고 깔끔한 분석.